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스타에게 팬들이 직접 주는 상인데요. 스타 센트리 인기상입니다. 수상자는 TV 부분 2명, 영화 부분 2명 총 4분입니다. Can you announce the winners, please? Okay, thank you. 53rd Busan Arts Award, Star Century, the most popular award for TV goes to Park Bung-gan. One more. 한 분이 더 있습니다. Hello, one more. Kim Yeon-joon. 네, 축하드립니다. 박보건님, 김유정님. Next, 네, 이어서 영화 부분 수상자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도경수님, 그리고 윤아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보검입니다. 네, 먼저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늘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. 참 작년 한 해 동안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이 상은 또 한국 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모든 팬분들이 투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게 모르게 투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 상을 또 받을 수 있었던 건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만나고 또 복된 스태프분들 덕분에 또 보조 출연 배우님들, 선배님들, 여기 계신 동료 배우님들을 만나서 또 이런 감사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의 백상 예술 대상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저는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기라는 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랫도록 기억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을 가진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주시는 모든 분들, 사랑하는 가족들, 우리 회사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유정입니다. 우선 여기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투표에 많이 신경 써주신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. 아까 1부 마지막에 그 배우분들께서 꾸미신 무대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뜻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고요. 무언가를 담지 않더라도 그 그릇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그런 성실한 사람, 성실한 배우가 되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의 언제나 팬으로서 뒤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주는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팀
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도경수입니다. 일단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경험해가지고 더 많은 행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유나입니다. 네, 항상 이 인기상은 늘 기분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저에게 첫 영화였던 공조에서 민영이라는 역할을 눈여겨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멋진 인기상을 저에게 안겨준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하나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